네, 안녕하세요. 주말 라이프, 김PD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쉽질 않아가지고.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예, 지금 일어나셨나봐요? 아예 운동하고. 예. 방금. 갑자기 비닐을 왜 쓰시는 거예요? 예? 갑자기 비닐을 왜 쓰시는 거죠? 아,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어, 예. 그러시군요. 선홍님, 네네. 죄송합니다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뭐 유튜브에서 별놈들 채널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나선홍이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선홍님, 왜 이렇게 어색해하시죠? 아, 진짜 처음 보잖아요. 그럼 주변인데 어색해야죠, 그럼. 아, 편안하게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그냥 좀 편하게, 그냥 휴일이니까. 네네네네. 네네. 휴일에도 저는 또 공부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어? 무슨 공부를 하시는 거? 아, 도면상 지금 선민이 형이 지금 또 대세잖아요. 예. 모니터링 하면서 댓글을 뺏는 거죠. 아. 네. 어, 죄송합니다만. 네네네. 빨대.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이제 선민이 형을 보면서 네.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야, 알고리즘에 네. 헬스장 하나 나가는데요? 현정 언니가 나오시는데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아, 썸네일이 항상 보면서 배우는 채널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네. 구찌뽕이면 뭡니까?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위가 안 좋아요. 아, 왜? 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식도염이 있으십니까? 예, 역류수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거라도 하나 먹어볼까 해가지고 아침마다 먹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하루에 하나밖에 안 와가지고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건강을 많이 챙기시는군요. 제가 또 요즘에 갑자기 이제 건강을 좀 챙기기 시작했어요. 운동도 하고 왔댔잖아요. 예. 운동을 원래 삶에 운동이 없었는데, 아, 이제 살이 너무 쪄가지고, 아,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어, 여기 앉으셔도 돼요. 어,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네네네. 이거는 무엇이야? 이거 뭔데? 아, 이게 사과랑 바나나. 이걸 왜 여기다 드십니까? 그냥 여기서 주로 먹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세면, 아니,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싱크대? 싱크대. 아, 여기가 그... 싱크대예요, 저는. 왜냐면 주로 여기서 활동하거든요. 여기랑 여기. 네. 여기에서 활동하시는군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성님. 네네네. 몇 개월 되셨습니까? 지금 좀 빠진 거예요. 아, 지금 그랬습니까? 지금 5kg 좀 뺐어요, 지금. 어. 집 구경 좀 하시다 보면, 아, 여기에 또 이런 게 있는데, 아, 오해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거는, 정말 먼지가 묻어있죠? 먼지가 묻어있잖아요. 저거는 소품입니다. 확실합니까? 문대원도 소품이에요. 확실하십니까? 네, 제가 먼저 해명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저분해요. 나이키를 많이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 신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신발을 이렇게 했는데. 취미를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 오, 신발이 진짜 많습니다. 네, 신발을 진짜 좋아해요. 어, 이 정도면은 나이키 매니아 아니십니까? 아, 저 나이키 매니아죠, 진짜. 나이키도 좋아하는데, 뉴발도 좋아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말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오늘 너로 정했어. 잠시만요. 뭐 하시는 겁니까? 아, 미안해가지고. 네. 미안하잖아요. 어떻게 좀 식사하셨어요, 오늘? 아, 예, 예, 하고 왔습니다. 국정원 스타일을 어디 요리해드려? 아. 여기는, 어, 여기 약간 닭가슴살 맛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한번 해드려요, 어떻게. 저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네네.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편안하게. 많은 분들이 생일 선물로 이것만 보내요. 짜증나게. 보시면. 저 안 죽어요! 이거 봐, 이거. 다 이런 것만 보내. 다 뭐 건강식품. 생일 때. 여러분들이 주신 거 이거 다 안 먹고 있습니다. 좀 제발 비타민 좀 그만 보내. 아이씨. 하나 드세요. 아, 비싼 거 알죠?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라고. 저는 보통 이제 집에서는 이제 배달 음식을 주로 먹었었는데. 예. 요즘에 이제 진짜 살쪄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그냥 닭가슴살이나 과일. 감사했네. 네. 그럼 오늘 이것만 드시는 겁니까?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먹고. 예.
또 이제 바나나랑 사과. 사과? 네. 오늘 아침 식사입니까? 네, 지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무슨 운동했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같은 약간 좀 살이 많이 찐 돼지들은 예. 무릎 뼈도 안 좋아요. 근력 운동을 바로 하면 안 돼요. 저는 또 이제 성공한 다이어트를 보여드리려고 어느 정도 살을 좀 빼고 유산소 예. 걷기 운동했습니다. 예? 런닝머신만 타고 오신 겁니까? 아니 런닝은 안 했어요. 그냥 여기 바로 어린이대공원이 있어서 바깥 풍경을 보고 걷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런닝머신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오늘 운동했어요. 어? 7천 네. 걸음이나 걸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많이 걸으셨네요. 보시다시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루 쉬었고 지금 5일 됐습니다. 그래.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하시는군요. 그쵸, 지금 이제는 이거 봐봐요. 아니 열심히 이거 약을 계속 먹는데 라미나지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역류성 식도염병. 와 진짜 그게 세상에 제일 고통스럽더라고. 먹고 싶은데 네. 못 먹어. 그러니까 속이 여기 음식이 계속 차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아는 동기는 자다가 네. 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올라왔는데 바로 먹었어요. 근데 그런 증상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술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먹을 때 엄청 많이 먹어요. 네. 술 주량이 좀 되는데 제가 안주를 좋아해요. 안주랑 먹는 것도 좋잖아요. 예. 재밌잖아요. 근데 2차를 갔는데 제가 1차 때 너무 많이 먹어요. 갑자기 술이 하나도 안 찼거든요. 네.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토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후로 이제 저도 아 이제 몸도 못 견디는구나. 저는 항상 소화가 될 줄 알았어요. 제 몸은. 근데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아, 잠시만요. 저 뭐 못 찍으시는 거예요? 선웅님. 예, 예. 진짜 술을 많이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 그거 또한, 이거는 비싼 술은 아닌데, 그냥 좀, 소주 먹기 싫을 때, 한 번씩. 아, 아직 식단을 정확하게 못 정했어요. 이렇게 먹습니다. 사과. 아침에 사과 좋죠. 네, 죄송합니다만, 혼자 계실 때도 이렇게 혼잣말을 잘 하시네요. 네, 혼자 말을 계속 해요. 전 혼자 연기도 해요 갑자기.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진짜예요. 근데 이거는 캐릭터 때문에 막 연기 연습도 하고 성대모사도 계속 연습해요. 자 그럼 저 식사 자리로 가시죠. 예. 예. 유튜브를 보면서 맛있어요. 식사했어요? 예 식사했습니다. 근데 닭가슴살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귀찮지만 그냥 먹으면 안 돼. 찢어 먹어야 돼 이렇게. 오, 다 이렇게 있군요. 네, 결대로 그래야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아, 죽겠다. 지금도 감기십니까? 아, 아니요, 감기는 이제 나았고. 편하게 있어도 되나요? 예, 편하게 하십시오. 아, 요즘에 재밌는 채널 있는데 홍보해도 되나요? 빵 누구님이랑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어? 아니요 전 모릅니다. 어, 재밌었더라고요. 아 또 그걸 보면서 이제 뺏기려고. 뺏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랑 좀 다르게 웃기는 사람들의 영역 제가 가지지 못한. 쉬는 날에는 이렇게 식단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뭐 하십니까 주로? 쉬는 주로 그냥 여기 누워있고 네.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다시 듣고 다시 와 일어나서 게임하고. 반복입니까? 그럼 뭐예요, 휴네? 아,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난 다 이러는 줄 알았는데. 약간, 집순이까지는 아닌데, 집에 있는 거를 좀, 그래도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 살찌는 사람들은 알 거야. 나가서 술 먹는 것도 살짝 귀찮아질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성님. 네. 여기에도 약이 있는데, 이건 뭔 약입니까? 최근에, 기침이 엄청 심했어요. 막 촬영을 못할 정도로 뭐야 본래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촬영을 못했어요 진짜로. 예. 기침 때문에. 예. 근데 병원 가도 안 낫고 잔잔해지다 이래가지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또 기침을 한대요. 아 죄송합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곧 죽을 사람을 인터뷰하러 오면 어떡해요? 예? 우리 항상 평생 가지고 너무 웃겨. 죄송합니다만 성욱님 자기애가 왜 이렇게 많은 씨인 겁니까? 어, 아니에요. 아 성욱님 아니십니까? 네. 그럼 누구십니까? 이 사람 대장 누구예요? 아 대장님. 아, 이 사람 제일 웃겨. 아니 선웅님도 네? 세계관이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웃겨 이거. 맞아 이게. 너무 웃기다. 저런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랑 이름이 똑같아서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 저 사람 보면 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한데 그 사람 너무 잘아. 선웅님 네. 세계관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에이! 이거 찍고 있어. 이거 뭐야? 잠깐만요. 다 찍었어? 예. 이거 찍게 해봐요. 이거.